아, 근데 이제 네. 처음에는 네. 직장을 다니셔야 돼요. 다녀서 네. 월 이제 근로소득도 받고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또 벌고 이렇게 좀 몇 년을 하시다가 네. 이제 아 내가 직장을 안 다녀도 의식주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만둬도 늦지 않습니다. 작가님은 그럼 그 확신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네? 그냥 뭐 네. 내 주거 지역에 대출이 없고 월세도 네. 아, 나오고 네. 아, 뭐 애들 키우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아, 네. 에, 아 이제 야 이런 거 하면은 직장을 진짜 다니고 싶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승인제 뭐 무한대고 뭐 4천만 원 들여서 4억 벌고 하면은 이게 직장을 내가 왜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긴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처음에는 네. 직장을 다니셔야 돼요. 다녀서 네. 월 이제 근로소득도 받고 이제 부동산으로 이제 돈을 또 벌고 이렇게 좀 몇 년을 하시다가 네. 이제 아 내가 직장을 안 다녀도 의식주가 해결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만둬도 늦지 않습니다. 작가님은 그럼 그 확신의 포인트가 뭐였어요? 네? 그냥 뭐 네. 내 주거 지역에 대출이 없고 월세도 네. 아, 나오고 네. 아, 뭐 애들 키우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아, 네. 에, 아 이제 그만둬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 거죠. 아 이제 근데 이제 사람 욕심이라는 게 이제 지금까지 다녀서도 충분히 잘해왔잖아요. 네. 아 그러면은 뭐 앞으로도 그냥 다니면서 할 수 있겠다. 뭐 월급도 받고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제 직장 안 다녀야겠다. 네. 이런 포인트가 있으셨나요? 아 저는 이제 항상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우리가 억만금을 번다고 해도 네. 우리의 인간이 수명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서 네. 40 넘어가면서 네. 아, 좀 놀아야겠다. 아, 네. 바닷가에서 커피도 마시고 좀 동생들하고도 좀 놀고 애기들하고도 좀 놀고 돈에 농매물 되면 안 되겠다 네, 이런 네. 생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 네. 몇 살 때 그만두신 거죠? 작년? 네.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이제 뭐 1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편합니다. 어, 너무 행복하세요. 아, 그러니까 저를 따라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시는데 네네. 같이 놀으시는 분들도 있겠죠. 아, 되게 편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 내가 이제 회사 안 다니고 이제 월세가 나오는 건물이 네. 여러 개 있고 내 집에 네. 이자도 없고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의 삶을 살고 계신 건데 네. 걱정 근심이 있으세요? 네, 좀 지금 하고 있는 걱정 근심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네. 꽉 쪼아서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부동산 또 막 엄청 내가 미친 듯이 사겠다 뭐 이런 마인드도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제 일종의 하루 일과 같은 게 뭐 아이들과 시간 보내고 가족들과 시간 보내는 걸 별도로 치고 네. 지금 뭐 이제 포항에서 이제 스터디 모임 네. 그거 운영하시는 거고 네. 그냥 이제 경매 정보 슬슬 보면서 괜찮은 물건 있나 없나 살펴보고 네. 있으면 가보고 네. 이런 삶을 사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바닷가에서 네. 텐트 치고 커피 마시고 네, 텐트 치고 네. 아니면 뭐 애들 뭐 수영장 오늘 그 있잖아요. 그 조그만 이제 동네 수영장 같은 거 있는 거 그런 거 이번 여름에 어떻게 만들어주지 이런 거 걱정 뭐 그런 거 좀 편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너무 매몰되면은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네네. 네, 좀 편하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아니 뭐 작가님 책을 보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무조건 아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봤을 때 네. 어, 나도 그럼 일단 작가님처럼 저렇게 상가든 뭐 아파트든 경매로 받아서 네. 이런 삶을 살고 싶다 했을 때 네. 아까 10년 말씀하셨잖아요. 네. 10년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 막 꺾이고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가 하락장에 그랬었잖아요. 네, 네. 지시적으로. 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고 혼자 하시려면은 책을 많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책으로만 해갖고 경험하기 힘들다 하면은 멘토를 잘 잡는 거를 제가 추천드리거든요. 네. 저 외에도 뭐 다른 유명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멘토를 잘 정하셔서 하나하나씩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1년에 내가 뭐 10개씩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1년에 한 개라도 해보겠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처음에는 한 개지만은 그게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이렇게 점점 늘어나겠죠. 네. 아니 그 첫 번째 책이 몇 년 됐잖아요 나온 지. 그쵸? 영원으로 부동산 투자 그 책이. 네, 그 한 2년 됐던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이 막 올라갈 때 이제 그때도 투자를 계속 하셨었고 지금 네. 떨어지는 이 상황에서 투자 계속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가 투자하기 더 좋으세요? 네, 항상 좋은 것 같아요. 항상 좋아요? 항상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물건을 선별하는 눈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락장에는 뭘 사야 되고 네. 이제 상승장 때는 뭘 사야 되고 제가 첫 책에도 보면은 아파트만 사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상가도 샀고 토지도 샀고 아파트도 네. 샀어요. 이제 네 가지 사례를 제가 실어가지고 네. 책으로 냈던 거거든요. 네. 지금은 좀 더 다양한 사례로 이렇게 책을 냈던 거고 네. 그리고 좀 욕심만 버리면은 네. 이제 조급함이죠. 조급함만 버리면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상대방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필요가 내 삶이잖아요. 네. 내 삶인데 왜 상대방하고 비교를 하는지 난 그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래서 조급함은 좀 버리고 네. 단계별로 스텝별로 하나하나 하라고 내가 그러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지금 막 예전에 막 백업부자 엄청 많았잖아요. 한 2년 네. 전만 해도 네. 초기 재개발 막 하시는 분들 네. 네. 제가 좀 말렸죠. 주변에 이제 젊은 친구들한테 그 따라다니면 안 된다고. 네. 네. 그때는 말 안 듣죠. 안 듣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하락장을 한번 겪더니 네. 형님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말 좀 듣자. 좀 편안하게 좀 하자라고 저는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금리 인상의 여파 이런 것도 전혀 뭐 받지 않으시나요 지금? 아 금리 인상의 여파는 받죠. 아무래도 이게 레버리지를 쓰다 보니까 네. 이제 대출을 많이 일으키면은 네. 이자 부담이 이제 우리가 작년 대비해 가지고 두 배 가량이 됐잖아요. 네. 우리가 충분히 그거를 이겨낼 수 있게끔 세팅을 다 해놨으니까 단지 네. 내 수익이 수익 부분이 조금 줄어든 것 뿐이지 어차피 금리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은 금리 올라갔을 때는 나는 이제 버틸 수 있게끔 세팅해놓고 내려갈 때 매각하면은 또 차익분이 크겠죠. 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택지 투자도 하셨더라고요. 네네. 이 택지 투자는 직접 뭐 집을 지어볼 생각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런 건 없고, 네. 이제 택지가 이제 1000세대 앞에 이제 바로 앞에 네. 택지가 이제 75평 나왔어요, 경매로. 원래 이제 택지 투자 하시는 분들은 그 청약을 받아가지고 10%를 넣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아직 가치가 좀 미반영된 거, 그거를 현장에 가서 보고 네. 매입을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거 2023년 3월 7일에 이제 입찰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 최근이죠. 네. 뭐 그거 아직 갖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네. 저희도 이거를 2년 정도는 보유했다가 매각을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투자는 이제 뭐 어떤 개발권을 보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냥 가치를 쌓아서. 아, 쌓아서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제 주변에 변화가 생기면서 가격이 오른다?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현장 조사를 했을 때, 아, 천세대 앞이네? 아, 좋아. 그러면은 여기가 도를 여력이 있냐 없냐를 파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망향역이라는 네. 기차가 이제 작년 10월 달에 개통을 했어요. 네. 정부에서는 기차역을 하나 개설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개설하진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 그 망향역 개통을 했는데 왜 개통했느냐를 봐야겠죠. 네. 옆에 보니까 그 망향공단이라고 국가산업단지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LG도 있고 뭐 네. 있고 그 망향공단이 있으니까 주변에 중소기업들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울산에 이제 그 SOL에서 샤인 프로젝트라고 네. 구조를 우리가 이제 투입을 해서 산업을 확장시키겠다고 했어요. 이 이제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 의미가 뭐냐면은 인력들이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근에 이제 요 저희가 매입했던 온양 옆에가 덕신이라는 네. 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원룸과 토지가가 올라가는 거를 확인을 했잖아요. 저희가 눈으로. 그래서 이제 아, 홍풍이 불고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를 매입을 해야겠다고 결정해서 매입을 한 겁니다. 그 이제 경매를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인터뷰했었는데 가장 이제 실전적이시고 가장 이제 초보 이제 경매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네. 가장 신뢰하고 따라갈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사실 다 이루신 네. 거니까. 네. 아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 저 작가님처럼 되고 싶어요. 네. 얼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희 회원들 중에는 3천만 원만 들고 오셔가지고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시고 네. 몇백 단위로 이제 저희가 공동 투자를 토지는 공동 투자를 좀 많이 해요. 네네. 그래서 대출도 일으키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자부담이 크게 들지는 않아요. 거의 천만 원 이하로 네. 했다가 어차피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조그만 시세가 반영이 돼도 매가의 두 배는
충분히 가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을 항상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저희가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공동투자는 이제 서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예를 들어 내가 작가님 처음 말씀하신 3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 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테크트리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떻게 좀 어떤 물건 어떻게 투자해서 좀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딱 이렇게 네. 저는 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사실적으로 제 책에도 70만 원으로 네. 45일 만에 1000만 원을 번 사례가 있거든요. 네, 70만 원으로도 충분히 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물건들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네, 네. 거기에 매몰될 필요가 없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좀 다양하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진행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고 뭐 개별적으로 내가 5천만 원, 7천만 원 있다 네. 그러면 물건 한 개 들 여력은 되니까 매입을 해서 바로 매각 진행해서 좀 더 불려서 나와서 계속적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쪼개서 공동 투자 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하시면 돼요. 네,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제한을 두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럼 이제 막 이것저것 막 잘 봤다 보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우려도 막 있잖아요. 요즘에 세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렇죠. 다주택자. 그런 규제에 대해서도 뭐 전혀 신경을 안 쓰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신경 쓰죠. 이제 다주택에 대해 규제가 심하면은 토지를 하면 되고. 아, 네. 토지가 규제가 심하면 네, 네. 주택을 하면 되고. 아. 상가를 하면 되고 뭐 다양하게 하면 되죠. 너무 한쪽 방향에 이렇게 매몰되는 네.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저희가 이제 포항에서도 이렇게 스터디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7월 둘째 주부터는 이제 네. 서울에서도 서울 스터디반을 네. 모집을 해서 네. 저희 진행을 하거든요. 네. 지금은 세 분이 이제 들어와 계세요. 세 분이 멘토분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세 분이 저희가 이제 멘토고 네. 이제 회원들이 세 분이 아, 이렇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서울 분 세 분이 들어와 있다는 예,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포항은 35명 꽉 차 있고 대기는 또 너무 많고 네네.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 하다 보니까 포항 경주 뭐 인근 물건만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저희 경기도에도 서울 경기도 지역도 좋은 매물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모집을 해서 네. 같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도 마찬가지로 3명이서 시작을 했어요. 네. 3명이서 시작했고 네. 서울도 이제 3분이서 3명이서 이렇게 시작을 하려고 저희가 네. 7월 둘째 주부터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제 머니에듀 카카오톡방에 네. 입장을 하셔가지고 저희 일정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아, 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항상 조급한 마음이거든요. 조급함. 네, 저는 이제 그 조급함을 좀 버리고 욕심도 조금 내려놓고 네. 그냥 내가 한 10년만 꾸준히 여기서 성장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마음으로 부동산 투자를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이렇게 내가 2년 안에 부자 되겠다. 단기간에 어떻게 해보겠다 하면 무리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무리하면은 꼭 안 좋은 일이 발생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액 경매 투자로 직장인 탈출하기의 저자 네일로의 시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